커버를 또 하게 되네요. 일단 열심히 부르는 게 목표고, 네. 그래서 되게 오늘 경건한 마음이에요. 지금 되게 진중해요. 제가 벌써 세 번째 커버를 하게 됐는데 이 러브 포엠이라는 노래를 딱 듣자마자 가사를 보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. 뭔가 그때 요즘 제 상황과 그리고 드는 생각들과 이런 게 좀 엄청 신기할 정도로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아 이 곡을 커버를 해서 캐럿들도 그렇고 뭐 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한테도 이 노래로 좀 제 마음을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도 있고 조심스럽게 이 곡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어떤 감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트로 부르면 좀 더 완성도가 있지 않을까 이 인스트를 받고 싶었던 마음에 좀 되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어요. 이 곡을 듣고 지금 위로를 받고 있고 이 곡을 커버를 해서 제 주변 그리고 팬분들한테 좀 약간 힘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글을 적어서 보내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너무 고맙다고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뭐 직접 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사실 저는 인스트 못 받아도 괜찮다고도 말씀드렸거든요. 이런 부탁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까지 했었는데도 너무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어서 그 원곡의 느낌을 항상 좀 제대로 커버를 해보려고 해요. 최대한 그 원곡 그대로의 그 감정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특히나 가사 속에 담긴 그 뜻을 굉장히 되새기면서 부르는 걸 연습했던 것 같아요. 제가 필요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줄 때도 그렇고 또 힘내라는 말도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힘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내 노래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좀 왔다 갔다고 했나?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돼서 곡을 이렇게 커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열심히 조심스럽게 연습해서 준비해 봤는데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이 곡을 듣고 꼭 힘내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열심히 좀 노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람 시간
그게 들렸으면